안녕, 인사신가? 징징입니다. 좀더 밝게 해줄게요. 그죠? 네, 오늘은 성형 이야기가 될게요. 오늘의 기차는 이거요. Joss repaired the temple 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거 드릴게요. King Joss loved God. He did what the priest he wanted his people to what God blessed. He wanted his people come to God's temple often. 조아스 왕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조아스는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었어요. 조아스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 다음에 조아스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에 많이 오는 걸 좋아했어요. God's temple was not in good shape. People didn't take good care of the temple. I have to repair the house of God. King Joas made it up his mind to repair it. I need money to do it. 근데, 하나님의 집 교회는 너무 좋지는 않았어요. 봐봐요, 거미들도 있고 부서지고 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난 이쪽에서 예배하는 거는 좀 좋아야 되는데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아스 왕이 하나님의 집을 다시 만들기로 결정했어요. 다시 만들기 결정했대요. 근데 돈이 필요하대요. 빅 box the craft of grain and put it outside the temple. King Joas commanded. 그래서 조아스 왕이 돈을 위해 하나님의 성전을 좀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 어좀더 업그레이드 시켜 위해서 어떤 큰 상자를 이 교회 딱 앞에 놨어요. People were happy to have repaired the temple. They brought offering when the box was full. King's servant took the offering out and put the box back. King Joas collected a lot of money to repair the temple. 백성들은 알았어요. 조아스 왕이 이 돈으로 뭐 하려고 하는지, 백성들은 이 교회를 다시 깔끔하게 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상자 안에다가 돈을 넣고 갔어요. 그래서 이 상자가 꽉 차면 이 돈들이 어떤 창고 안에다가 두고 그다음에 이 상자를 다시 놔요. 그래서 조아스는 돈이 많아졌어요. 성전을 좀더 깔끔하기 위해서 돈이 King Joas gave the money to the worker, his herd, mason, and carpenter. He hired worker to make the work. They worked very hard. They repaired the temple very well. Rebuilt
The temple got according to its original design. 그래서 이 돈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 집을 정말 깔끔하게 정말 좋게 만들었어요. 이제는 좀더 깔끔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좀더 쉬워졌어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보기에도 좋겠죠? 정말 깔끔하게 잘 됐어요. They made it thing for God's temple with the rest of the money. The temple became worship place. The temple became happy place. 그래서 돈 있어. 그래서 조아스 왕은 돈 있어서 정말 돈 있어서 이 하느님의 집을 위한 것을 여기에다가 물건들이 딱딱 놨어요. 그래서 이쪽은 정말 기쁜 곳이 되었어요. 정말 행복한 곳. 네. 제가 여기서 찾아본 게 있어요. 봐봐요. 하나님의 저 말겠어요. 교회는 거룩한 땅이죠. 이거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했잖아요.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봐봐요. 그래서 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이 더러운 신발을 벗어라 라고 했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이 잘, 교회를 잘, 깨끗하게 잘 놔둬야 돼요. 전 이게 찾았어요. 봐봐요. 제가 그림으로 그려줄게요. 봐요. 제가 이야기를 알려줄게요. 딩딩딩딩딩딩. 저 말했겠어요. 옛날 저가 이런 이야기를 알면 진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옛날에 어떤 집에 여러분들이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주인을 위해서. 이큰게 주인이에요. 이런 사람, 주인. 그래서 주인이 말했어요. 이 집을 깨끗하게 하라 라고 했어요. 알겠죠? 오케이. 깨끗하게 하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깨끗하게 해야 되죠? 근데 더럽게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혼나죠. 이번 이 집은 정말 좋은 곳이었어요. 알겠죠? 이거는 비싼 거예요. 정말 좋은 집이니까 좀더잘 사용해야 돼요. 좀더 더럽게. 봐봐요. 좋은 집이 들어오지만. 봐봐요. 여러분, 좋은 집이 들어오지만 어떨까요? 나쁜 집도 되죠. 하나님이 있는 곳은 좋은 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쁘게 만들지 맙시다. 하나님은 좋은 분인데 나쁘게 생각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있는 곳은 좋은 땅입니다. 좋은 곳이에요. 퍼펙트한 곳이에요. 알겠죠? 봐봐요. 퍼펙트. 퍼펙트. 퍼펙트한
고시. 짜잔. 둥둥둥둥둥둥둥. 둥둥둥둥둥둥. 둥둥둥둥 퍼뜩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있으면. 예수님도 있으면 퍼뜩한 땅이고. 깍깍. 퍼뜩한 곳이에요. 보기에도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나쁜 짓입니다. 알겠죠? 마음에도 있어요. 예수님이 있으면 좋은 마음? 하나님이 밖으로 나갔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한다. 나쁜 마음이 생겨요. 알겠죠? 네, 오늘은 이만큼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성경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나 좋았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바이바이.